안녕하세요. 민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오늘 문화생활비 언박싱에 모신 게스트는 바로 유튜버 찰스 앤토니입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찰스 앤터 김찬미입니다. 아직도 꿈만 같네요. 아, 찰스 앤터님 제가 또 감히 소개를 해드리면 연애 프로그램 리액션계의 절대강자 1인자 한승연의 솔로듀오 하트 시그널 등 유수의 연애 프로그램의 리액션. 이 프로그램의 최종 시청은 찰스 앤터님 영상까지 봐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사합니다. 또 프로 엔잡러로 1년차 신입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또 5년차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저희랑 진짜 시작이 거의 비슷하겠네요. 저는 4월에거든요. 선배님. 자기야 선배님. 그리고 또 찰스 앤터님의 채널을 보면 아주 작고 귀엽지만 네. 책 속의 코너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민사 샤라웃도 여러 번 하시고 네, Q&A에서 민사 TV 본다 얘기를 해주셔서 틈새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진짜로 민서 TV 오랜 구독자시라고. 저는 말줄임표 때부터 애청자고 제 인스타그램에 하이라이트 보면 책 있거든요. 지금까지 읽은 책 거의 절반 정도가 따라 산 책이고요. 그리고 아직 실제 뵙지 못했지만 아기 밤비 다은님 너무 제 팬이에요. 아, 네? 밤비님이 제 팬이에요. 진짜로 찰스앤터님 나온다 했을 때 화들짝 놀란 사람, 뒷목 잡은 사람. 그리고 정말 너무 애청자여서 함께하고 싶어서 PD 지원했는데 광탈하고 광탈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출연자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PD로는 탈락했지만 출연자로 택함을 받아서 정말 너무 행복해요. 공교롭게도 이 문박싱 코너의 담당 PD님이 그때 들어온 PD님이신데 그 회의 때부터 많이 불편하신 것 같고 또 지금 환승연이 한창 하고 있으니까 좀만 늦게 올라도 막 왜 안 오냐, 어떤 분이 혹시 수련회 가시냐 그분한테만 네 이랬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나봐요. 왜 안 올리세요? 이러면은 찰스님 교회 수련회 가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오세요 이러고 지금 막 은혜 받고 돌아오신 찰스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입 적응도 해야 되고 인기 프로그램 리액션도 찍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민서TV 출연도 해야 되고 동료활동도 가야 되고 바빠다 바빠 MG 대표 찰스 앤터님과 함께 엔잡러를 위한 시간 절약템을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지체 없이 시작해보시죠. 너무 잘하네. 시간 절약하려면 없으면 안 돼. 필수템부터 먼저 뽀개보죠. 자. 우와, 너무 예쁜데? 카시오의 전자 손목시계입니다. 우와! 생각보다 더 작고 귀여워요. 그래, 시간 절약하려면 지금 몇 시인지부터 파악해야 되잖아요. 시계 필요하시다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렴한 걸로. 카시오 하면은 믿음의 시계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가격까지 엄청 합리적이어서 찰스님 시계 고르다가 장바구니 몇 개나 사놨지? 10개 사도 줄 가격도 안 되겠는걸? 근데 이게 작지만 시계, 스톱워치 기능, 알람, 생활방송, LED 라이트 다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엄청 실용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일리템으로 많이 착용하고 유튜브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시간이. 시계는 역시 시계로 차야 된다. 그럼 빠르게 다음 바쁜 출근 시간을 아껴줄 휘뚜마뚜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이 빨라지지. 나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봐. 피지컬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의 리버시블 플리스 자켓입니다. 진짜 예뻐요. 안에는 포근한데 겉에는 좀 바람막이 재질? 시계랑 약간 깔맞춤이에요. 핑크회색 확신의 조합. 어때요? 오, 너무 귀엽다. 바쁘셔가지고 쇼핑할 시간도 없고 아침에 뭘 고르고 이런 시간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또 똑같은 옷 계속 입으면 또 그렇잖아. 대표님이신데 또 채통도 지켜야 되는데 후웨이로 고르느라고 많이 고심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얼굴 또 훨씬 화사해 보이네. 이것도 좋다. 그냥 벗었는데 팔이 다시 뒤집어 놓을 필요는 없어. 시간 절약. 진짜 기적의 투베이. 아니 근데 회사도 다니는데 영상은 또 언제 찍고 편집은 또 언제 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비타라는 앱으로 영상 편집 출퇴근길에 짬짬이 하고 있어요. 앱 써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프리셋도 엄청 많고 무료고 유튜브에 돌파구가 된 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아버지가 사준 카메라를 잃어버렸을 때 카메라로 찍으면 그거를 컴퓨터까지 옮기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귀찮아서 또 한 번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안 했는데 두 번째 돌파구가 컴퓨터에서 핸드폰을 옮겨왔을 때예요. 사실 확실히 자주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네 완전 성공 노하우 첫 번째. 카메라를 분실하라.
출퇴근 시간도 아껴라. 이렇게 말했네. 어, 지하철에서 주무시던데. 수많은 유튜버 지망생들분께서도 다 어플 까는 소리가 들리는데. 또 출근길에 편집하는 대표님을 위해서 귀여운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아, 귀엽다 진짜. 관종템이다, 관종템. 이 제품은 모지파워의 롤러스케이트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게 물건 왔어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된 브랜드로서 다양한 디자인 돋보이는 충전 관련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유니콘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고 이모지. 그 중에서 또 진짜 화이트인데 지금. 충전이 되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귀엽고 진짜 견고하네요. 조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4500A 사이즈로 하루 외출 시에 한 번 정도는 완충 가능한 용량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오, 배터리 오. 기능이 다 해도 아, 그냥 이런 데 올려놔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어, 진짜 귀엽다. 투이네 이것도. 투이 특집이다 완전히. 핑크 원래 좋아하시는구나. 아, 아니 거짓말하고 있네. 다음 아이템이 저 너무 재밌었는데 찰스님이 지금 바빠서 인생 늦고 찍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그래서 구매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이게 장난이긴 한데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따라들 사시면 유행 지날 것 같은데. 별 걱정을 다 하네. 제레시의 블루투스 미니 휴대용 라벨 프린터입니다. 감열 인쇄 방식을 이용한 블루투스 휴대용 프린터예요. 그래서 따로 잉크가 리필이 필요 없는 그런 타입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핸드폰에 어플을 깐 다음에 지금 한 장 찍을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찍고 여기서 이제 엄청 세부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온도도 저는 좀 얇게 하는 걸 좋아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반대. 이상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 인생 메커지 걱정해야겠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글씨 뽑는 게 좀 감성이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문구 같은 거? 저는 편지 쓸 때 좋은 책 구절 같은 거 써주는 편인데 이렇게 붙여서 저도 너무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폴라로이드 나오는 포토 프린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실용적인 것 같아요. 용지가 비싸잖아요. 맞아, 용지가 비싸. 뭔가 사람 추천해지게 되거든요. 막 한 장 찍어도 돼, 막 어, 그래. 그래. 좀 못마땅해. 똑같이 다섯 장 뽑아달라고. 이거는 용지가 엄청 저렴해서 100장을 뽑아도 아깝지가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텍스트도 뽑고 여러 가지 뽑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네. 아니 지금 급하게 또 뒤졌잖아요. 문구. 네. 무슨 구절을 뽑으신 거예요? 지금 모순의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책으로 뽑으셔서 저는 다른 걸 뽑고 싶었는데 저의 인생 책입니다.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한신의 투로 바빴을 때 직장 다니면서 출퇴근길에 읽은 책이에요. 출퇴근길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너무 꽉 껴가지고 만차인데 뒷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이 찔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려는 해야겠는데 읽어야겠어? 이렇게 하고서 같이 읽고 이렇게 읽는데 옆에 아저씨가 그러고서 읽으면서 나와요. 이렇게 편수도 들면서 이제 띡 찍고 출구로 나왔는데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 읽어야겠는 거야. 그죠? 핸드폰? 이러고 시키고 이러고 귀에서 이러고 이러고 미쳤나 봐. 읽으면서 가서 이 정도면 인생책 맞죠? 그치 그렇지? 진짜 이 정도 인정이다. 나는 인생책 아직 맞... 인생책 못 만났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끊지 못하고 읽었는지 간단하게.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엄마와 이모와 남동생 안진진의 가족 이야기. 또 하나는 김장우와 나영규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한 이야기인데 제가 또 도파민 중독자잖아요. 안진진 남편찾기 누구냐? 어남 김이냐 아니면 어남 나냐 이렇게. 모든 걸 다 연투처럼 소화하네. 아 그리고 이거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진진이 처음에 인생이 뭐라고 정의를 내려요. 인생은 무엇이다. 근데 중간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중간에 또 인생은 무엇이다 또 정의를 내려요. 근데 마지막에 또 바뀌어. 최종 인생이 무엇이다 또 정의를 내리거든요. 근데 그 정의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떡밥 회수처럼 마지막에 정의한 인생이 공감이 됐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대풀이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지금 차스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20대 때 읽고 30대 때 읽고 할 때마다 감상?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서 다회독을 하는 책으로도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30대 차스님은 어떤 꼴로 모순을 또 읽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길. 이 소개가 진짜 최고였다. 반딧불이 소개.
저도 그래서 책 추천을 하나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연프의 대가이시니까 사랑 관련된 책으로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고른 다카야마 마코토의 에고이스트입니다. 사랑, 연애, 그리고 눈물 이렇게 다 들어있는 책이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략적인 줄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던 고스케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힘든 학창시절을 보내서 죽고 싶다는 그런 충동까지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나중에 고스케에게는 투병 중인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투병을 하다가 고스케가 아직 어릴 때 돌아가시게 돼요. 결국은 상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죽음마저도 모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끼가 생긴 거야. 내가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이를 악물고 살아내야겠다 하면서 자기 삶을 탄탄히 꾸려서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저희의 남주인 유타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유타도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아픈 엄마가 있는, 자기가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막 매료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표현해. 유타는 이를테면 내가 읽고 있다가 빼앗긴 책의 그 다음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남자였다.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빼앗긴 이상 소용없다 라면서 어금니가 부서지는 기분으로 포기했던 그 다음 이야기. 유타의 삶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좀 알고 있다. 그럼에도 유타의 삶에 관여한다면 나는 내 이야기를 새롭게 자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랑이기도 하고 집착이기도 한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게 길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읽어볼게요. 유타와 그의 아픈 어머니를 고스케의 말에 따르면 이용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가는지 지켜보는 절절함이 있어서 저도 보면서 눈물 콧물 쏙 빼고 너무 추천하면 좋겠다. 눈물도 많으시다니까. 사랑 눈물. 또 편집하라, 일하랴, 출근하랴, 머리 감을 시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사무실에 두고 쓰면 좋을 템을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오. 바티스트의 드라이 샴푸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또 올리브영 10년 연속 1위 상품이라고 저도 이거 써봤거든요. 진짜 신기해. 그 기름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가려움을 잡아주지 못하거든요. 가려우면 깜짝! 가려우면 깜짝! 보기에 좀 불쾌하다 이럴 때 뿌리면 바로 이렇게 차랑차랑해진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신기술이야. 하얘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털면 돼. 향도 그리고 너무 좋아서 파우더리한 향입니다. 산뜻하다. 그냥 기분 안 좋을 때 뿌려도 되겠어요. 머리에 좋은 냄새 나니까. 근데 진짜 이거 하면은 머리 안 감았는데도 어머 샴푸 못 써요. 이게 그리고 200ml짜리인데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 50ml? 그거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긴급할 때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떡진 머리 완벽 커버. 처진 볼륨감 상승, 정수리 냄새 제거. 완능템이야. 다음 아이템은 경기도민의 애환이 담긴 아이템입니다. 저도 경기도인이어서 맞아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부지런해도 청소기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아이템이죠. 네. 엄마가 보면 네가 언제 청소기를 돌렸다고. 커쉬의 스티키 점착식 청소포입니다. 200매. 엄청 가벼워요. 이게 공기야. 여기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조금씩 꺼내 쓸 수 있어요. 아, 이런 거야? 정전기 타입의 청소포들을 사실 많이 쓰잖아요. 근데 홈쇼핑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싹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스티키 청소포는 정말 말 그대로 좀 끈적끈적거려요. 이걸로 그냥 구석구석 쓸면은 다 달라붙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요만큼 잘라서 딱 쓸 수 있게 점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 진짜? 방 한 칸 정도는 앞뒤로 해가지고 닦으면은 되지 않을까. 아니 완전 잘 닦여요 진짜. 아, 확실히 무티슈랑 다르다. 근데 여기 밀대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추가로 구매하면 이렇게 서서도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손으로 하는 게 편해가지고 절대로 아까워서 안 사드린 거 아니에요. 와 감사합니다. 청소 열심히 할게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오늘 이렇게 찰스 앤터닝과 엔잡러를 위한 시간 절약템 언박싱까지 마쳤는데 소감 어떠셨나요?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진짜 TV 나온 기분이거든요. 저는 연예인 모신 기분이고 다음에 또 꼭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럼요. 저도 불러주시면 안 돼요? 찰스 앤터? 응. 리액션 같이? 어, 리액션. 리액션? 바쁘신데? 안 바빠! 아무튼 오늘 문화생활비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기가 막힌 게스트와 신박한 아이템. 저보다 더 그러니까 나도 말하면서 이럴 수 있나? 더 기가 막힌. 저는 그러면은 기가 안 막힌. 이거 그냥 고정 멘트인데 이렇게. 아, 원래 고정. 아, 고정 멘트 죄송해요. 다음 시간에 더 기가 막힌 게스트와 재밌는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